안녕하세요. 제브로TV의 제브로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정말 기분 나쁘겠죠? 저도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읽어볼 동화 속의 주인공인 프란치는 아무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 불만스럽다고 하는군요. 프란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다 같이 한번 동화 속으로 날아가 볼까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 오늘도 여느 때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동물들은 한자리에 둘러앉아 재미있게 놀았어요. 곰이랑 숙공, 염소랑 여우, 부엉이랑 영양은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단지 프란치만 빼고 말이죠. 동물들은 그 누구도 프란치가 뭔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프란치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동물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프란치는 여우의 털을 잡아당겨보기도 하고 곰의 털을 살짝 밟아보기도 했어요. 또 있는껏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깊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란치는 몸집이 조그만 마멋이었거든요. 얼마 뒤 즐겁게 놀던 동물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단지 프란치만이 홀로 남겨졌죠. 왜 아무도 내 말을 못 듣는 거지?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 프란치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숙공에게 가서 큰 소리로 말하는 법을 물어봐야겠어. 그럼 친구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겠지? 신이 난 프란치는 곧장 숙공을 찾아갔어요. 숙공은 암컷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오늘 점심은 뭐로 할까? 프란치는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죠. 하지만 이야기가 길어지자 프란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줘. 너에게 부탁이 있어. 프란치는 숙광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소리가 너무 작아. 숙광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프란치는 곰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곰은 동굴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프란치가 중얼거렸죠. 슈, 나도 저렇게 큰 소리를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동물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줄 텐데. 프란치는 큰 소리를 내는 곰이 무척이나 부러웠어요. 프란치는 곰에게 다가가 소리쳤어요. 일어나, 어서 일어나 보라고. 하지만 곰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프란치는 또다시 있는 거 소리쳤죠. 그래도 곰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하는 수 없이 프란치는 다른 동물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전깃줄 위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제비들을 보게 되었죠. 제비들은 한꺼번에 지잘지잘 떠들어서 서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프란치는 제비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제비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나를 보게 하려면 뭔가를 해야겠어. 프란치는 제비들 앞에서 재주넘기를 하고 조약돌을 빙글빙글 돌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잘거리기만 했습니다. 정말 너무해. 왜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걸까? 프란치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프란치는 어린 늑대를 찾아갔어요. 때마침 그 늑대는 머리를 치켜든 채 소리를 길게 뽑으며 울부짖고 있었죠. 그래, 저거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프란치는 늑대를 따라해 보았습니다. 머리를 치켜든 채 소리를 길게 뽑으며 울부짖었죠. 그랬더니 프란치의 목에서 커다란 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늑대에게 큰 소리 내는 법을 배운 프란치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두더지가 프란치 앞으로 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으아! 깜짝 놀란 프란치가 소리쳤어요. 어머, 놀라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어. 두더지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프란치가 상냥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도대체 뭐라고 한 거니? 두더지가 다시 물었어요. 성인한 프란치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난 괜찮다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동물들은 언제나처럼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프란츠는 가까이 다가가 동물들을 불렀죠. 하지만 동물들은 프란츠가 다가온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게다가 너무 작은 소리로 불렀기 때문에 듣지도 못했답니다. 프란츠는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야. 있는 힘껏 큰 소리로 말이야. 프란츠는 물웅덩이에 있는 커다란 돌 위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가슴이 터질 정도로 깊게 숨을 쉬었죠. 그런 다음 배에 잔뜩 힘을 주어 큰 소리로 휙 하고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건 마머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라고 하던가요?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동물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곰은 뒤로 넘어졌고 염소는 발짝 뛰었어요. 네. 숙광은 너무 놀라 하늘 높이 날아올랐답니다. 물론 프란츠도 자기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그렇게 큰 휘파람 소리를 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드디어 동물들은 모두 프란츠를 보았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깜짝 놀란 부엉이가 물었어요. 프란츠는 다시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있는 힘껏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내 생일이야. 너희들을 모두 내 생일 잔치에 초대하고 싶어. 프란츠의 목소리는 또다시 작아졌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엔 모든 동물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었답니다.